2013년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하루 전날 두산 구단 사장이 최규순 전 심판에게 현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김 사장은 개인적 차원에서 빌려준 거라고 밝혔는데 KBO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도 두산 김 사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만 내렸습니다. 신완순 기자입니다. 두산과 심판 사이의 금품 사건은 2013년 두산 대 LG의 플레이오프 1차전 하루 전인 10월 15일 일어났습니다. 최규순 전 심판은 두산의 김승영 사장에게 전화로 술 시비가 붙어 문제가 생겼다. 합의금이 필요하니 피해자 개인 계좌에 돈을 보내달라며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. 김 사장은 이날 밤 개인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. 최 심판은 LG전 1차전에 주심으로 배정됐고 두산은 3승 1패로 LG를 누르고 2013년도 한국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. 최 심판은 당시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도 김 사장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KBO는 지난해 8월 이 사실을 인지했습니다. 해당 경기 승부 조작 관련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경기 영상을 재확인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KBO는 김 사장이 두 번째 요구는 거부한 점을 봤을 때 승부에 대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. 또 KBO는 어제 최규순 전 심판이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다수의 야구계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소문이 있어 김 사장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. 하지만 김 사장이 다음 날부터 벌어지는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심판이 배정될지 몰랐을 리 없다는 게 야구계 시각입니다. TV조선 신완순입니다.